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 또 이 강형원 유명한 사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강형원 기자를 모시고 대담을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은 강형원 기자의 본령인 사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바꾼 사진, 사진과 정치인 이야기. 강형원 기자께서는 그동안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AP통신, 로이터통신, 세계의 주류 언론을 거치면서 사진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퓰리츠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는데, 저는 지난 50년 동안 글 쓰는 기자였고, 강형원 기자는 한 30년 동안 사진만 찍었습니다. 사진만 찍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진을 중심으로 언론 활동을 해서, 우리 둘이가 합치면은 언론 생활이 80년입니다. 그죠? 예, 면밀하게 따지면 한, 저도 한 38년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 한국, 세계 현대사, 저는 한국 현대사의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형원 기자는 특이하게도 또 백악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그래서 이 사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사진 기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기 쉽게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AP통신에서 송신 기자가 찍은 에디 애덤스라는 기자가 찍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역사를 바꾼 사진입니다. 이게 배경이 4.20이고 1968년 구정공세를 편 베트콩이 이 4.20에 들어와서 4.20에 있는 미국 대사관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침투한 베트콩을 잡아가지고 이 4.20의 경찰청장일 겁니다. 경찰청장이 사살하는 장면입니다. 사살하기 직전입니다. 사살하기 직전에 이 표정, 베트콩의 찡그린 표정, 그 옆에 이 월남군 병사의 아주 찡그린 얼굴, 이게 잡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우선 이 사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그 노상에서 예. 직접 사형을 한 그 장면이 돼가지고 미국의 그 상식으로는 그 due process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적대 처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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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사실은 전투 중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진에 잡혀버린 게 그죠? 예, 그렇죠. 군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니까. 아, 그까지. 예, 사복을 입었으니까 이 민간인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사실 베트콩은 그때 사복 입고 다녔지 군복 입고 다니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예. 예. 이게 AP, 이 기자를 잘 아십니까? 에리 아담스라고 미국에서 이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는 AP 통신에서 일하셨지만 그 후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후배들 교육시키는 일을 많이 하셨고, 이제 타임 매거진에서 이제 계약 기자로 이제 또 수년간 일하시다 은퇴하시고 타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얼마 안 됐습니까? 네. 이런 사진을 한번 찍으면은 그 기자 이름이 유명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사진만 얘기하면 이제 누구라고 다 아니까. 아, 정도로. 이제 사진 기자들이 찍는 일 중에서 90%는 그 로지스틱스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들어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명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차후에 그런 액세스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역사를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이 미국 신문에 다 보도됐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때 주는 충격, 반전운동,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한국인이 보는 관점은 또 다르죠. 아까 강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떻게 민간인을 적대 처분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그 적법 절차에 의한 처벌을 중요시하는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야만스럽게 보였다. 그렇죠. 예. 68년의 이 구정공세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존슨 정부로 하여금,
아, 이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협상으로 가자는 거죠. 네. 월남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68년에. 이때부터 지는 겁니다. 68년에 협상이 시작돼가지고 73년에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럼 평화가 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베트콩, 월맹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그 2년 뒤에 사이공이 함락됨으로써 월남이 적화되는, 공산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게 이 사진 한 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진, 월남전과 관계된 사진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사진입니다. 네이팜탄이 터진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울면서 달아난 이 사진인데, 이 사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때 이제 집에서 숨어 있었는데 네이팜 폭격을 하면서 불이 붙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름이 김푹입니다. 김푹. 예. 근데 김푹의 옷에 옷에 불이 붙는 바람에 그 불붙은 옷을 찢어서 버리면서 계속 뛰었는데 몸에는 계속 불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니쿠드가 제 친구인데 이 사진을 찍고 바로 갖고 있는 그 수통에서 물을 가지고 부어서 그렇습니까? 예, 불을 꺼주고 그다음에 이제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바로 갔답니다. 아, 예. 그래 살았군요. 예, 살아서 그 등에 엄청난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쿠바로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망명 신청해서 캐나다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고, 예. 예, 캐나다 살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이 성형수술을 받아서 그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이게 1972년도 사진입니다. 72년 사진이에요. 예. 그러니까 73년에 평화협정, 그 1년 전에, 닉슨 행정부 때의 예. 사진입니다. 미군 폭격으로 달아나는 예. 월남 소녀, 바가슨 월남 소녀. 예. 이 사진이, 뭐 월남전을 찍은 사진이 수도 없이 많지만 왜 이게 필리츠상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진 아이들이 전쟁에서 무고하게 이 피해를 보는 이 장면이 미국에서 보여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더 이상의 전쟁의 명분이 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다 바뀌어 버렸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이 사진이 예술적으로 좋은 사진입니까? 그렇죠. 구도도 맞고. 구도도 맞고. 예. 똑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사진 기자들 이 사진 못 찍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한 장소에 있다고 다 똑같은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만 찍었어요. 이 구도도 맞고, 애들, 이 표정이죠. 다 무부짓는 표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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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앞에 가는 산에 아이는 오빠입니다. 이 아이의 오빠. 오빠.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은신에 있다가, 그 네이팜 폭격을 받으면서 주변이 불바다되면서 이제 몸에 불이 붙었던 거죠. 아까 보니까 여기 이 사진을 찍은 이 니쿠트. 예, 우시 성입니다. 그러니까 니쿠트 베트남 사람이죠. 예, 예. 베트남 AP에 고용된 베트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소녀. 카나다에 살고 있는 소녀. 그리고 우리 강영원 그때 로이터 통신 토론토 주재 기자, 이 세 분이 만난 사진이 하나 있대요. 예, 예. 예. 이 사진을 찍은 40주년 때. 40주년? 예. 2012년에. 12년. 그때 4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 찍은 기자가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하나의 전설이 되고. 예. 그리고 이 사진 찍은 40주년 행사를 했다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특종한 기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특종을 좀 기리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특히 이 니쿠드 기자는 본인의 형님이 AP통신에서 일하다가 전쟁 중에 전사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사진 찍다? 예, 사진 찍다. 기자 피해를 하던. 예, 예. 네. 그래서 형님의 장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예, 자랐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AP에서 예, 구제해 줘서 동경 지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도 좀 다녀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LA에 정착하셔서 LA에 선퇴하셨죠.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강경훈 기자도 1992년 LA 폭동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루민스키 스캔들 사진으로 두 차례 사진 부분에서 퓰리츠상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기자가 지금 퓰리처상의 상을 받은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예, 예. 제가 1989년에 닉 구드가 75년도 월남에서 피난 나와서 처음으로 월남을 갈 때 같이 동행 취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때 가니까 노모가 아직도 살고 계세요. 옛날 살고 집에. 계셨구나. 야, 역사적 예. 장면이네. 예. 그래서 예. 그때 회동하는 모습도 제가 그때 촬영했었고 예, 그 후에 이제 어머니는 미국에 못 오시고 월남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베트남이 개방 정책을 막 펴기 시작할 때네. 그렇죠. 그렇죠. 89년도. 예. 예. 그렇지만 89년도 상당히 낙후돼 있었어요. 낙후돼 있었죠. 예. 예. 시설이나 관광 시설도 거의 없고 그 가는 데마다 전쟁의 흔적들이 아직도 보이고. 아, 생생해 보였어요. 예, 예. 밭에서 한쪽에는 고철 그 탄피 같은 것들 모아서 쌓아놓고.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 미국을 아주 정식 수교하기 전입니다. 그죠? 네, 수교가 아마 92년에 예. 한 걸로 내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월남전은 우리 세대가 월남전 세대거든요. 예. 저는 월남에 안 갔지만은 우리 친구들은 또 월남에 간 사람들도 많고. 예. 제가 월남과 관계된 취재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1975년 4월 30일에 4.20이 함락돼서 완전히 월남이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예. 예, 월남전이 끝났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LST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가지고 그때 월남 사람들이 같이 많이 타고 있었거든요. 예. 그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도착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보니까 그 월남 대사를 했던 유양수 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마중을 나왔더라고. 예. 월남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예. 유영수 정군은 유명한 분이죠. 오히려 예. 주체 세력인데. 예. 거기서 그분 코멘트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말이지, 내가 1996년에 네. 월남에 취재하러 가서, 예. 이 월남군 이 총사령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을 한, 지합장군 인터뷰를 했어요. 네. 지합장군 인터뷰를.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예. 네. 지합장군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졌고, 예. 월남도 달라지고 하다가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예. 월남전이. 이, 오늘 이렇게 사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사진 기자는 이 다른 기자하고 다릅니다. 우리 글 쓰는 기자는 어떤 장면을 놓쳐도 나중에 뭐 보완 취재를 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데 사진 기자는 결정적인 순간 놓쳐버리면 영원히 찍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기자는 사진 기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기자의 특징이나 애환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독자들한테. 이 시청자들한테. 예, 우선, 이 사람들이, 이 소위, 감명이 있는 사진을 봤을 때, 그 영어로 impactful photograph라는데, impactful 사진을 봤을 때는, 그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을, 이, 기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문의 헤드라인이나 글은 잊어버리고, 또 해석도 다르게 될 수 있지만, 예, 예. 사진을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이제 그 명장면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 또 역사적인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뇌리에 도장처럼 콱 찍혀버린다. 예, 예. 한번 자기가 어디서 그 사진을 봤다까지 기억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참 사진, 예. 이 비디오 시대에도 사진의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비디오는 그냥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아. 거기에서 딱 한 장면만 기억하죠. 그렇죠. 예, 움직이는 과정에 딱 한 장면만 사람들은 기억하죠. 예. 근데 이 정통 사진 기자는 비디오를 좀 낮춰보겠네. 왜냐면은 이제 비디오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스틸로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가죠. 예. 예. 대신에 이제 비디오는 이 그 편집 과정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방법의 기록 방식입니다. 예. 대신에 스틸 사진은 한 사람만 장비 가지고 다니니까 상당히 저렴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디오 쪽에 이 취업 기회가 많고, 보수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들 가는데, 이 순수하게 사진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스틸을 하죠. 우리가 이 어떤 역사적 장면을 기억할 때 거의 대부분이 사진으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유니버설 랭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한국전 하면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전 하면 기억나는 사진이 뭐라고 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 하면은. 예, 저기, 맥스 데스폴트가 찍은 대동강. 그렇죠. 예. 예. 한국전 하면은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대동강 다리를 건너서 남쪽으로 탈출하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렇죠. 예. 미군 폭격으로 파괴된 다리에 매달려서 건너오는 맥스 데스폴드라고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은퇴하셨는데 그, AP 기자. 이 AP가 특징이 많습니다. 예. 기자 수가 워낙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진이 평범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경을 찍었단 말이에요. 예. 오버뷰. 네, 오버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사진 기자가 이 취재를 할 때는 세 가지를 봅니다. 예. 하나는 오버뷰라고 큰 그림. 예, 그다음에 이제 미디엄 샷 해 가지고 결정적인 장면.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 샷 해 가지고 사실적인 거. 그 세 가지를 한번 취재 나가면은 항상 잡아오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올라 저 한국전과 관련돼서 사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 한국전 대표하는 이미지. 한국전에서 물론 이제 그 전쟁에서 어린아이들 모습. 예. 예.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데 역시 예.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메가드 장군. 예. 그죠? 지휘하는 사진. 예. 그것은 이제 그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지 사진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진. 훌륭한 사진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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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물적인 사진이고. 예. 사진에서는 문자적인 사진이 있는가 하면 시각적인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사진은 사람들도 쉽게 기억하는데 그렇죠. 문자적인 사진은 그냥 한번 보면 지나가죠. 메가더를 찍어서 퓰리처상 받는 경우 있습니까? 메가더 제가 그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상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진 왜 이렇게 저 뭡니까? 파이프 담배 물고 저기 폴트레스로. 그 다음에 예. 필리핀에 상륙해가지고 예. 상륙할 때 그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를 헤쳐서 걸어 나오는 예. 상륙 사진 그거 예. 유명하죠. 예, 그 이제 그런 사진들은 미국에서는 군대 예. 그 사진 전담반이 있거든요. 병사들이 예, 그렇죠. 예 그니 그분들이 아, 그, 예 그런 군인들이 찍은 사진은 국가 재산이니까 언론사에서 그냥 갖다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그 릴리스하면은 그게 이제 통신사 이름으로 나가죠. 또 유명한 사진이 저 유황도, 예. 그렇죠. 유황도에 미국 해병이 상륙해가지고 예. 깃발을 올리는 사진 있잖아요. 예. 그 깃발 사진은 그 이오지마 사진입니다. 영어로 이오지마, 저, 이오지마 그, 사진인데 그 이오지마 사진 그 사진을 아 찍은 사진 기자가 그분도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 AP 기자인데, 샌프란시스코. 그 사람도 AP 기자예요? 예. 아하. 샌프란시스코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사진 찍으셨을 때, 그 첫 번째 장면을 너무 멀어가지고, 예. 연출한 거죠. 연출하셨는데, 예. 근데 연출이 똑같은 상황을 재현했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용납이 됐어요. 예. 그 상황에서. 예, 예.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 기준으로는, 요즘 기준으로는 그 정도 연출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건 동상도 있죠. 그 사진 그대로. 이오지마 동상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예. 예. 알링턴 버지니아의 예. 저기 미국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이 또 그 사진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예. 거기에 같이 이 국기를 올리는데 참여했던 몇 사람의 그 장병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예. 그 뒤에 전사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다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들을 다 초청, 워낙 사진이 유명해지니까 이 깃발을 올리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예. 홍보용으로 썼고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예. 'Flag of Our Fathers'인가 뭐 그래요. 예. 하여튼 이 사진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신이 납니다. 그렇죠? 워싱턴에서 그 사진으로 유명해지신 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원내대표 그 뉴욕 상원 의원 척 슈머 의원입니다. 네, 슈머 지금 원내대표 예. 저 공화당 아니 민주당. 예, 민주당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하원 때 슈머죠. 예, 슈머. 척 슈머. 슈머. 예. 그분이 하원 때부터 유명한 게 미국 의회에서 가장
가장 위험한 구역은 사진 기자와 그분 사이. 아, 그리고 예,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아, 막 시위질 내고. 예, 예. 예. 그, 아, 그분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데, 그 사진 기자와 그분 사이에 아무도 못 걸어갑니다. 예. 그럼 그 말은 사진 기자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 미국에서 정치를 성공하려면은 언론에 자기 얼굴이 나가야지 돼요. 자주.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 말고 언론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신문에 자주 살리고 나가는 이유는 그런 사진기자 앞에서 많은 기회를 주고 또 뉴스를 만들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강용원 선생은 지금 미국에 정치인들 사진을 많이 찍으셨던데 예. 아까 보니까 그 바이든 부통령이죠? 예, 그 당시 부통령이요. 그 부인하고 이렇게 예. 키스하는 사진도 찍었던데 그게 어떤 장면입니까? 그게? 예, 그때 이제 그 취임식 때 첫 번째 취임식 때 오바마 대통령 시절 그때입니까? 부통령으로 이제 취임식 할 때 무도회 때. 아, 예, 그때 사진. 그때 그것도 아주 결정적 사진이네. 예. 바로 그 장면에 찍었으니까. 예. 미국의 정치인은 이 소위 취임식 날 하루 아주 릴렉싱하고 쉽니다. 그때 무도회하고 네. 그 다음날부터 또 재선 예, 예. 노력을 해야지 되니까. 예. 예. 가장 행복한 순간에 그렇죠. 예. 예. 이번에 저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관으로 걸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 보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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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죠. 예. 근데 지금 사진을 가장 잘 이용하는 정치인도 있죠.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 첫째로, 그, 이제, 이 영어로 그 perception is reality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 것 그 자체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워싱턴에서. 예, 그래서 항상 그 워싱턴에서는, 이 사진 언제 찍힐지 모르는 준비를 하고. 아, 정치인들은 예. 항상 attention 하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네. 예, 긴장보다도 항상 온화하고. 아, 그런 모습을. 예, 온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죠. 예, 그래서 워싱턴에서 나이스 가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예, 예, 전부 다 나이스 가이입니다. 그럼 저 사진 기자 덕분이네, 그죠? 그렇죠. 사진 기자 눈치를 안 보면 안 된다 말이죠.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오픈된 사회이니까 공개적으로 언제든지 예, 사진을 찍힐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럼 정치인들은 사진 기자가 찍으려고 할 때 찍지 말라고 안 합니까? 아니, 절대 안 그러죠. 아, 절대 안 그러죠. 예, 오히려 사람들 빗기라고 그러죠. 예. 특히 이 정치인 중에서 사진빨을 잘 받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사진이 항상 멋지게 나오고, 예. 그리고 대부분 워싱턴의 정치로 이 입문하신 분들은 이 포토제닉 합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트럼프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 사람은 소위 미국말로 아이코닉 프레지던트라는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타이라고 빨간 타이를 항상 메고. 아 맞다. 그래. 빨간 타이를 메더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그 힘을 과시하는 이 양복을 이렇게 이 단추를 풀고서. 예? 아 이걸 풀대? 예, 일부러. 예. 아 일부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걸 단추를 채우면은 본인의 비만이 드러나니까 아. 그걸 좀 가리는 아, 그분의 비만. 예.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연구하신 분이어서 예, 거울 앞에서 아마 많이 연습하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 사진으로 성공했다고 봅니까? 그래, 대통령? 예, 그분은 사진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아, 예.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스틸 사진 보면은 아주 그 얼굴이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내는 그런 사진이 많던데. 그것은 뭐라 그럴까요? 그날의 뉴스의 그 온도를 반영하는 사진을 예. 이제 잡아내는 거죠. 예. 예. 바이든은 어떻습니까? 사진. 바이든도 상당히 릴렉싱한 분입니다. 예, 아. 그분도 제가 그 상원에서 그분은 이 외교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바이든은 부통령 되기 전에도 워싱턴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상원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년간 그 그렇죠. 임기가 가장 길고 그리고 상원은 누구든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미래의 대통령 자기가 상상하는 예, 그런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상원 출신 대통령이 많죠. 예. 그래서 특히 또 그분은 이 대통령 꿈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분한테 그 프리랜스 어사인먼트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기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가까이 좋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참모가 저한테 부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워싱턴에서는 그 당하고 관계없이
경쟁하는 정치인들끼리도 좋은 모습으로 서로 같이 예. 사진을 남겨놓는 그런 이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본인이 이 상대방 당하고도 협상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초당적인 능력을 사진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런 사진들을 중요시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미국에서 대통령 된 사람 중에 상원원 출신은 바이든, 오바마, 예. 그 다음에 그슬로 올라가면 케네디가 있죠. 그렇죠. 옛날에. 케네디, 예, 예, 예. 존슨, 예. 상원, 예. 그 다음에 트루먼, 예. 이 다 상원원 출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사 출신, 예. 부시, 예. 클린턴, 예. 역시 상원이 예, 지사는 남부 지사들이 항상 유력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예, 남부에 이제 유권자가 많고 또 그 남부에서의 다수를 못 받으면은 미국 대통령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북부에서 오는 이 후보들이 열세입니다. 그래서 케네디 존 케리 케네디 대통령을 당선시킨 마사추세츠 출신 존 케리 의원도 못했죠. 아,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부에서 지사로 카터 대통령도 남부 지사, 알칸소의 지사였던 클린턴, 예, 그 다음에 텍사스 지사였던 부시, 예, 남부 지사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차기에도 남부 쪽에서 나오는 지사나 이 상원 의원들이 유력하리라 봅니다. 이 조지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리하고도 참 관계가 많은데, 예.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임기하고 겹치는 분이니까, 예, 예. 또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겹치는데, 예. 이분은 뭐 이라크 전쟁에 왜 들어갔느냐 해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은 사람 자체로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 그분은 그 전쟁 시작하고 나서 월터 리드 아미 병원에 예, 가끔씩 문병 갔어요. 근데 항상 비공개로 갔어요. 아, 비공개로 갔어요. 저희 기자들한테 절대 안 보여주고 안에 가서 이제 그 백악관 사진 담당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 이모션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들어가서 그 다친 병사의 어머니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욕도 먹고 예, 그러면서 그냥 다 참고. 끝까지 들어주고 나오셨대요. 예, 그래서 항상 그분의 그 인간성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많이 평가했습니다. 아, 저 작년에 미국의 MBC인가 어디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 들었더니 예. 이 부시하고 클린턴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예. 대통령의 제일 자질이 뭐냐 하니까 이분 이야기가 공감한 거다. 예. 이 대중하고 공감하고 예. 대중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게 대통령의 제일 조건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 엠파티라고 그러죠. 엠파티. 엠파티. 예. 그 남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예. 예. 그것을 45대 대통령은 없었다고 다들 얘기했어요. 45대는 저 트럼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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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은 그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많이들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바이든은 또 예. 자기 집에서 뭐 그 교통사고로 부인 죽고 딸 죽고 예. 또 나중에 아들까지 죽고 하는 예.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예. 또 그 공개적으로 자기의 고통을 보여주고 또 이 다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주 방문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엠파티가 많은 분으로 다들 생각합니다.